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은 화면이 또 하나 추가가 되죠? 지난번에 설치했던 무선 고프로 액션캠을 연결한 그 화면이죠. 자, 지금 목재가 들어오고 있어요. 예전에는 큰 차로 들어왔었는데, 이제 양이 얼마 안 되죠? 자, 지금 이 화면이 고프로 무선 연결된 화면입니다.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이 보면은 그 왼쪽에 지게차 내부에서 찍은 화면 있죠? 가운데 지금 까맣게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에요, 바로. 고프로를 제 이제 안 쓰는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그 화면을 보고 작업을 할 거죠. 그러나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보고 해도 되는 작업인데, 이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,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. 실질적으로 필요하진 않아요, 아직까지는요. 이렇게 사용할 거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죠. 언젠가는 필요한 날이 있겠죠.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과 액션캠을 충전을 만땅을 시켜놓고 있는데, 요즘에 그쓸 일이 아직 없군요. 자, 오늘은 작업하기가 좋게 두 다이를 한 번에 뜨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? 이게 이제 기계 작업일 때는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, 아마도요. 화면이 세 개인데, 기존 이제 제일 큰 화면은 제 이제 항상 녹화가 되고 있죠. 블랙박스 화면이고, 좌측에 있는 화면은 지게차 내부에서 또 촬영을 하고 있는 고프로 화면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가 무선으로 연결된 화면이죠. 지금 왼쪽 그 화면에 보면은 가운데가 검게 나와 있는데, 또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덜돼 있어갖고 배터리 충전하라고 지금 메시지가 떠 있는 상태예요. 저거 한 번만 눌러주면 없어지는데, 이때는 크게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작업을 했습니다. 어차피 물건을 뜨게 되면은 세개 화면이 다 필요가 없어요. 안 보이죠? 머리 내놓고 보는 게 최고입니다, 이때는. 그리고 이제 모니터 화면을 활용하면 되죠. 전방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활용하면 되죠. 지금 이 가운데 화면이 나중에 언젠가 기계 작업이나 3단 지게차 작업할 때꼭 필요한 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작업할까라는 거를 미리미리 보여드리는 거죠. 이제 뭐더 이상 캠에 대한 제그 욕구라 그럴까요? 그 모든 건 끝난 것 같아요.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. 이 상태로 이제 필요할 때 가운데 있는 화면을 켜고 작업을 할 거죠.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. 지금 현재 이제 목재를 하차하고 있잖아요. 목재 하차하고 있는데, 여기는 항상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렵지 않은데, 이곳이 화물차에서 물건을 뜰때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. 뒤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. 잘못하면 뒤에 받치기 때문에 밭으로 지게차가 빠져버릴 수가 있죠. 지금 아직까지는 땅이 단단한 상태인데, 이제 봄이 돼버리면 땅이 풀려버리면은 뒤로 많이 들어가면 지게차가 분명히 빠지게 돼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곳입니다. 지금 최고로 뒤로 후진을 하지만 많이 갈 수가 없어요. 오늘은 세 번만 뜨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. 예전에 여기 동영상 한두번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.
자, 이제 요거 작업하기 좋게 두 번씩만 뜨게 돼 있죠? 두 번씩만 뜨면 되니까 오늘 작업은 굉장히 수월한 겁니다. 지금 이렇게 지게빨이 들어갈 때 이때 이제 지게빨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. 요게 지금 항상 이걸 안 봐도 충분히 할수 있지만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. 물론 옆에서 신호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호해 주는 사람 외에 또제 눈으로 직접 보고 한다는 거는 굉장한 발전이죠. 이 정도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직접 달지 않아도 제조사에서 미리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그이 가운데 있는 화면은 유선으로 그렇게 많이 했다가 다 실패를 하고 계속 끊어졌죠. 선이 계속 끊어집니다. 이게 3단지계차다 보니까 이 마스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오래 쓰지를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떼어내고 아직도 보면은 이렇게 도르래가 하나 달려 있죠. 저 도르래도 위아래로 달아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끝까지 보호가 안돼 갖고 포기하다시피 했죠.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액션캠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제안쓴 스마트폰과 연결하게 된 거죠. 저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.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오기 좀 힘들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? 근데 지금 또 하나 욕심이 나는 게또 생겼습니다. 사실은요. 다른 욕심이 하나 생겼는데 당분간은 요 카메라 체제로 계속 갈것 같아요. 가운데 있는 카메라는 안 보일 때, 지게발 끝이 안 보일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. 일단 마음이 든든합니다. 한 번만 뜨면은 오늘의 작업은 끝이죠. 저는 요거 1년에 한 번만 사용해도 대만족이라고 할수 있어요. 가끔씩 요거를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켜고 스마트폰을 켜서 한 번씩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지게차 작업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더 많이 다가올 수 있겠죠. 지게팔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겠죠. 물론 예전에도 이게 실행했던 동영상이죠. 요 동영상을 그때는 요 가운데 화면을 찍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작업 중볼수 없었던 그 동영상이 대부분이었죠. 그러나 지금은 제가 요거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거. 아, 물론 유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선이 귀찮긴 합니다. 항상 카메라도 켜고 스마트폰도 켜고 또 카메라와 그 스마트폰을 연결해줘야 되는 그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귀찮긴 해요. 유선 카메라 같은 경우 그냥 스위치만 켜주면은 같이 연결이 돼버려서 바로 화면을 볼수 있었거든요.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겠죠.
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액션캠에 보조 배터리 장착을 해갖고 몇 시간이고 키워놓을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바로 충전선을 연결해서 계속 전원을 공급하면서 촬영할 수 있겠죠. 요즘 액션캠들은 그 블랙박스처럼 그 메모리 카드가 차면은 앞에 걸 지우면서 다시 또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. 계속 할수 있는데, 뭐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지게차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. 그래서 이제 진짜로 필요할 때만 킬 겁니다. 그러나 항상 장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. 언제든지 쓸수 있게 언제나 충전을 해놓고 있죠. 충전도 굉장히 사실은 귀찮더군요. 이게 하나만, 스마트폰 하나만 충전하는 것도 귀찮은데, 이거 스마트폰 두개 충전해야지. 액션캠이 지금 몇 개나가 되다 보니까 액션캠 충전해야지. 할 일이 자꾸 늘어나네요. 그래도 뭐,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좀 귀찮긴 하지만,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작업도 다 끝나가고, 요즘 지게차 요금이 올라서 그런지, 지금 지게차 일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정도의 동영상은 가지고 있지만, 그래도 너무 일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, 이번에 큰 일도 치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.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지겠죠? 이제 봄도 돼가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무사히 작업 끝났고,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지게차가 저 말고 다른 지게차 한번 더 와서 화물차가 여기 빠졌었거든요. 그 지게차가 같이 와서 빼준 적이 있죠. 사실은 이렇게 지게차 바로 앞을 지게발을 비치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죠. 사각지도 더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키고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, 지금까지는 이건 안 키고 다녔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작업할 때만, 중요한 작업할 때만 키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마트폰 충전하고 액션캠 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. 자,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